오늘 아시아 경제 2024년도 4월 28일자 기사네요. 오늘은 관절의 날, 관절염의 날, 평생 동반자 관절염과 건강히 살려면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4월 28일은 대한정형외과 학회가 제정한 관절염의 날입니다. 관절염 중에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국내에서만 연평균 400만 명이 앓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3명 중에 1명이 경험할 정도로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고 또 관절염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올바른 치료법을 알리기 위한 제정한 날이 바로 4월 28일 오늘이네요. 참 관절 내 충격을 흡수하고 하는 연골이 점차 소실돼 나타나는 질환인 이 퇴행성 관절염의 주 원인은 오랜 사용에 따른 관절 마모가 이 때문에 노화 자체가 대표적인 발병 요인으로 꼽히고 이 외에도 비만이거나 골밀도가 낮은 경우 스포츠를 등 과도하게 즐기는 경우에도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특히 골밀도가 낮은 여성은 남성의 환자의 두 배에 다다른 거라고 해요. 아마도 여성들이 더 많은 이유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고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특히 무릎은 체중으로 인해 부하가 커서 퇴행성 관절염이 흔하게 발생하는 관절입니다. 되게 체중이 갑자기 불면 그게 하중을 못 견뎌서 관절염이 오는 거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릎관절 환자는 308만 명여 명으로 10년 전 2012년보다 25.8%나 늘었다고 그래요. 점점 늘어나네요. 특히 한국인의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등은 하는 경우에 무릎 연골 마모는 겪는 것이 많다고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닥에 앉거나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것이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무릎 연골이 마모되면 관절의 뼈 및 관절막 주변 인대가 2차적으로 손상이 일어나고 통증과 변형, 기능장애가 나타납니다. 퇴행성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을 통한 근력 관리입니다. 스트레칭, 걷기, 수영, 필라테스, 요가 등을 관절에 무리가 없는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정말 해보니까 정말 이 말이 맞아요. 말기 단계에 다다르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관절염 수술은 관절에 2 내지 5mm 직경을 가는 긴 내시경을 삽입해서 내부 병변을 진단하는 수술 절개 부분이 작아 일상 복귀가 빠르고 통증이 적고 정확한 수술과 진단이 장점이라고 그러네요. 로봇 인공 관절 수술 등도 요새 주목받고 있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나 역시 코멘트로는 10년 전에 서울서 귀촌할 때 완도로 귀촌할 때 심하게 나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렇게 막 무릎에서 물을 빼고 그랬어요. 아주 뭐 퉁퉁 붓고 걷지도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체중이 과하게 불고 10kg 이상 불어나고 또 이제 그 계단 오르는 거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고 또 이제 육식 위주의 식사가 염증을 더 유발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완도 와서 5일장에 가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노인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생선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건강해요. 무거운 것도 벌쩍벌쩍 들고 무릎 관절을 앓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이상하다. 이게 먹거리에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먹는 걸 보니까 해조류라든지 뭐 간잼이라든지 생선, 뼈채 먹는 생선이나 회 종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조류들이 김이나 뭐 다시마나 뭐 여러 가지 해조류들을 많이 먹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이. 그리고 관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건강하게
지팡이 짚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서울서는 육식 위주로 거의 고기 반찬 뭐 육식을 많이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해조류하고 생선들을 많이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체중을 좀 빼고 근육 강화 운동을 하루에 한 2분에서 3분만 해요. 한 이렇게 무릎 이렇게 근육 허벅지 근육 강화 무릎 관절 강화 운동이 한 2, 3분에서 한 5분 정도면 충분해요. 하루에 한 번만. 그리고 체중을 좀 빼고 그리고 이제 칼슘이 풍부한 치즈라든지 해조류라든지 그런 생선들을 먹으면서 지금 멀쩡해요. 수술도 안 했고 아프지도 않고 그것만 가지고도 전혀 날아갈 듯이 걸어다니고 전혀 통증도 없고 건강하고 몸도 가뿐하고 너무 좋게 됐어요. 머이나 해조류, 칼슘, 풍부한 뼈채 먹는 생선 등을 즐겨 먹고 체중을 줄이고 관절 근육 운동을 아침에 한 150번 해요. 한 3분에서 5분 걸려요. 하루 종일 무릎이 건강하고 지팡이도 던져버렸어요. 칼슘이 든 음식과 적당한 근력 운동 2분에서 5분 정도. 체중 감소가 탱성 관절을 졸업시켰다고 보는 거죠. 나의 이게 참 경험을 오늘 아시아 경제 2024년 4월 28일자 기사에 오늘은 관절염의 날 평생 동반자 관절과 건강이 살려면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내 경험담을 코멘트해서 여러 사람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난 아주 이제 무릎이 아주 건강해요.